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며칠 전에 August D, BTS의 August D의 대치타 리액션 비디오를 올린 거를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생각보다 너무 뜨거운 반응을 보내주셔가지고 특히 아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지만 조회수나 뭐 반응이나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BTS 관련 리액션 비디오가 좀 많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마 앨범이 나올 때 뭐 한 3시간, 4시간, 5시간 넘어가면 막 수천 개, 수만 개 리액션 비디오가 올라올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만큼 막 리액션 비디오가 이렇게 뭐 많은 조회수를 얻는다라든가 그런 게 쉽지가 않은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기대도 안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제 비디오를 봐주시고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저는 좀 예상치 못한 반응에 좀 너무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댓글들이 있었어요. 어거스트 D의 앨범 전체 리뷰를 해줄 수 있겠냐라는 댓글들이 정말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많이 봐주시고 또 좋은 글들을 많이 적어주셔가지고 어거스트 D, D-2 앨범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비디오는 리액션이라기보다는 리뷰 비디오의 성격이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처음으로 한국 힙합 앨범에 대한 리뷰를 진행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에 앨범 리뷰 비디오를 했었던 게 아마 카니 웨스트였을 것 같은데 그것도 뭐 작년 여름인가 작년 가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진행도 하면서 한국 힙합 앨범 리뷰 비디오를 처음 만들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어거스트 D의 D-2 앨범을 저도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정주행을 두 번 정도 한 상태입니다.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코리안 힙합 정키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힙합 음악을 오랫동안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BTS라는 이름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거스트 D라는 래퍼가 믹스테이프 앨범을 발표했다라는 거에 포커싱을 맞춰서 저의 생각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의견은 저의 아주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이므로 다수의 의견들을 반영하지 않고 힙합 커뮤니티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순수 제 의견임을 말씀을 드릴게요.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일단은 첫 번째 트랙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저달입니다. 사실 저달 트랙을 듣고 좀 놀란 게 은근히 BTS는 약간 올드스쿨 힙합 트랙들을 꼭 한 곡에서 두 곡 정도는 앨범에 수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아주 막 90년대 붐뱁 스타일의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들어보면은 아 이건 굉장히 좀 올드스쿨 스타일인데? 라고 느껴질 만한 트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제가 이 BTS의 어거스트의 출신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가사에 보니까 대구 남산동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대구 남산동 출생입니다. 같은 동네에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어거스트 D 앨범 같은 경우는 이 1번 트랙 저달도 그렇고 가사에 포커싱을 좀 많이 맞춘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살아가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예, 오늘도 나는 허슬 리얼 하드 한다. 약간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트랙이었고 1번 트랙으로 삼기에는 굉장히 산뜻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1번 트랙 저달 굉장히 좋았어요. 다음 트랙 들어보죠. 이번 트랙 대치타는 이미 리액션 비디오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코멘트를 하지 않고 3번 트랙 어떻게 생각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do you think? 이거는 약간 대치타의 가사의 약간 연장선상으로 저는 느껴졌어요. 대치타에서 이제 어거스트 D가 얘기한 가사의 토픽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있던 것이 돈 많은 래퍼들을 봐도 뭐 나는 흥미가 없다. 그리고 나는 플렉싱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전 세계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굳이 돈 자랑을 할 필요가 없다. 요즘에 돈 자랑하는 래퍼들을 보면 나는 그저 귀엽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가사를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BTS 정도의 클래스가 되면 뭔가를 보여주지 않아도 가치가 높다는 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돈 자랑을 할 이유가 없죠. 과거에 예전에 지드래곤의 모습과도 생각이 났어요. 지드래곤이 2015였나? 2016이었나? 마마 시상식에서 태양과 굿보이라는 음악을 하기 전에 인트로 퍼포먼스를 하는 부분에서 음원으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미공개된 랩벌스가 하나 있었죠. 거기에 가사가 보면 이렇습니다. 뭐 요즘에 한국의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 쇼미더머니가 있고 거기에 나가서 친구들이 이제 성공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나는 뭐 그런데 나가지 않아도 된다. 나의 몸값은 이미 충분히 높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나는 내버려 두도록 하겠다. 예. 그리고 이 마마의 시상식에 올라온 것도 사실은 자기보다는 더 많은 신인 아티스트들을 퍼포먼스에 세웠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시상식에 올라가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내 이름은 이미 커져 있다라는 거를 가사에서 좀 암시하는 가사들을 많이 넣었죠. 그래서 그게 또 화제였는데 어거스디가 약간 그 지드래곤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느낌과 비슷하게 이번에 가사를 적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헤이터들한테 또 얘기하는 가사들이 있죠.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대치타에서 헤이터들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특히 아미분들이 그 헤이터들 때문에 방탄소년단이 받았던 아픔에 대해서 좀 얼마나 아팠을까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우려가 되실 수도 있죠. 근데 힙합에 있어서는 러브 앤 헤이트가 존재합니다. 이건 뭐 한국 래퍼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 어디에 인기 있는 래퍼들은 러브 앤 헤이트가 존재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비난받았던 아니면 자신이 힘들었던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아픔은 있었지만 결국은 그게 가사 한 줄을 적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래퍼들한테는 오히려 그런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가사로 나올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돼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시선으로는 바라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하지 않은가? Featuring RM. 저 이 곡 진짜 좋게 들었어요. 가사가 너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너무 많이 반영한 가사여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실감이 나더라고요. 제가 좀 놀란 게 RM도 그렇고 어거스트디도 그렇고 너무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너무 실감나게 가사를 써서 아 진짜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공감이 되는 거 있죠. 사실 이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해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보는 현실과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현실에 대해서 보는 건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엄청난 문제들이 많이 섞여 있는 곳이 사실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 유튜브 상에서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RM과 어거스티가 굉장히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좀 사회적인 문제들을 은유적이지만 약간 직설적으로 풀어냈다는 게 좀 저는 이거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다음 트랙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번 믹스테이프는 가사가 다 너무 좋아요. 점점 어른이 되나봐 피처링 니화. 니화 같은 경우는 작년에 AOMG에서 런칭했던 그 오디션 프로그램인 사이니어에 출연했던 싱어송라이터죠. 그때 저도 굉장히 주목했던 아티스트였는데 또 어떻게 이렇게 어그스티와 작업을 하게 됐네요.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 있죠. 뭐 예를 들면은 고등학생이 대학만 들어가면은 나는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이쁘고 잘생긴 애인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또 아니었고 뭐 예를 들면 내가 직장을 가지고 30대가 되면 뭔가 화려한 삶을 살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냥 회사 일에 찌들어서 피곤하고 자유를 느끼지도 못하고 약간 그런 것들. 어린이가 내가 어른이 됐을 때의 미래를 생각하면 아 이렇게 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삶을 살 거야 라고 했지만 막상 나이를 먹고 나서 그 현실을 보면은 갭이 훨씬 크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는 공허함? 그런 것들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니화님의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 트랙에 너무 잘 어울려요.
Burn It. 이 트랙은 그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인 맥스라는 아티스트가 참여를 했죠. 저는 맥스가 누군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어찌됐든 항상 BTS는 좀 BTS뿐만 아니라 이렇게 멤버들도 이런 가사들을 조금씩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BTS의 팬분들 중에는 어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공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용기를 가지고 밀어붙여야 될 때도 있지만 자신이 안 맞는 거를 하고 있을 때는 과감하게 포기도 할 줄 알아야 된다. 하지만 결국은 게으름을 부리지 말고 포기를 하든지 노력을 하든지 뭐라도 빨리 결정을 해서 그 일에 매진해야 된다. 약간 그런 가사들을 조금씩 이제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자신을 채찍질하지 않으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 트랙에서는 좀 메시지로 알려주는 것 같아요. 다들 사랑하겠지, 다들 다르겠지, yeah, 사람이란 트랙입니다. 아, 저 이 트랙 가사 보고 되게 공감 많이 됐어요.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힙합 트랙이에요. 보통 사람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스쳐 지나가는 사이가 될 수도 있고 진지한 사이가 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뭐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누군가가 자신을 사기를 치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것들에서 오는 좀 허망함, 괴로움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혹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말을 또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이것도 세월이라는 흐르는 강물에 다 지나가는 일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좀 약간 어른스러운 가사예요. 그래서 보면 이 아티스트도 굉장히 지금 성공이란 자리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 속에서 자신이 느꼈던 감정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는 트랙이어서 이거는 어거스트 D보다는 인간 그 자체로서의 이야기를 담은 트랙인 것 같아서 좀 담백하고 좋더라고요. 샤워를 끝마친 다음 술로 해도 간에 기억 자라나는 하루에 마치 편을 수리지 혼술입니다. 이 트랙도 좋더라고요. 열심히 스케줄 일정들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술 한 잔으로 자신을 달래보는 거죠. 스트레스도 풀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거를 표현한 것 같아요. 성공은 했는데 굉장히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뭔가 좀 쓸쓸해졌다. 쓸쓸해졌기 때문에 술이 친구 같기도 하고 술 한 잔으로 나의 어떤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솔직하게 표현한 가사인 것 같아요. 트랙들이 일단은 비트 같은 것도 저는 열심히 듣게 되지만 이번 앨범은 신기하게 비트보다는 가사가 좀 더 저한테 귀에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다음 트랙 들어보죠. 이번 트랙 세미프리는 뭐 어떤 하나의 트랙이라기보다는 일종의 10번 트랙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다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사람이 살면서 뭔가 자유로워지고 싶어하는 것들을 인터로드에 좀 담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트랙인 10번 트랙 김종환 님이 피처링한 Dear My Friend에 대해서 또 들어보죠. 이 곡 같은 경우는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그려지죠. 비주얼라이징이 되는 트랙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사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친구를 만났고 친구가 구치소에 가게 됐고 그리고 구치소에 나왔는데 이 친구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뭔가를 흡연을 하고 있고 제가 유튜버라서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 친구를 보면서 이 어거스티가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과거에 대구에서 함께 이렇게 재밌게 지냈을 때 정말 좋았지라는 거를 회상하는 그런 트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치타에서 드럭을 사용하는 어떤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이제 좀 비판을 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 친구가 약물을 사용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걸 봤으니까 충분히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미국 힙합 아티스트들이 이제 뭐 곡을 작업을 할 때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약물들을 사용을 하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과연 정당한가 아니면은 정당하지 않은가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끊임없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코멘트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굉장히 저는 조금 중립적인 입장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누군가 약물로 인해서 누군가의 인생이 피폐해진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지금 어거스티의 D-2
앨범을 들어봤습니다. 사실 리뷰 형식이기 때문에 전곡을 들려주는 모습에서 이렇게 저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미 앨범을 다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사가 정말 좋아요. 저는 그래요. 옛날에는 힙합 앨범들의 가사가 어려운 말을 많이 쓰고 철학적인 말을 많이 쓰면 뭔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이제는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사들을 얘기를 해야 그게 저는 좋은 가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 안에서 재치를 줄 수 있는 펀치라인 같은 요소가 있으면 더 좋은 가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어거스트 D라는 BTS 안의 래퍼를 보면 랩 스타일이 거칠듯이 뭔가 불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 래퍼였어요. 근데 의외로 트랙들이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한 사고를 가진 트랙들이 좀 많이 있어서 굉장히 놀랐고, 그리고 저는 이거를 BTS라고 생각 안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힙합 앨범이라고 생각하고 음악을 정주행을 했잖아요. 상당히 괜찮은 앨범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가사는 정말 잘 쓰는 것 같아요. 가사가 사람들이 맞아 그랬어, 나도 그랬던 적이 있지, 이렇게 공감을 끌어낼 수 있으면은 저는 그 가사는 굉장히 좋은 가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평단에서도 좋은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제가 이 앨범에서 제일 좋아하는 베스트 트랙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1번 저달 Moonlight, 2번 데치타, 3번 어떻게 생각해 What do you think, 4번 RM과 함께한 이상하지 않은가 영어로는 Strange, 그리고 5번 트랙 28 이완님과 함께한 점점 어른이 되나봐 그 트랙도 좋았고, 7번 트랙 사람 이것도 정말 신선했어요. 저는 힙합 음악 가사 중에 이렇게 인간관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트랙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아직 잘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했고, 8번 트랙 혼술 이것도 저는 좋았어요. 혼술 같은 경우는 가사도 가사인데 사운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나이트 바이브를 표현하는 트랙이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나이트 바이브, 새벽 바이브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좀 그런 분위기에 어울릴만한 곡들을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근데 아주 좋은 곡이 나왔던 것 같아요. 팬분들은 보니까 10번 트랙 Dear My Friend를 좀 많이 베스트 트랙으로 꼽으시는 것 같은데, Dear My Friend도 좋긴 한데 가사에 대해서는 몰입감은 좋았으나 저도 힙합을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다소 대중적인 코드의 느낌의 곡에서는 조금 저는 공감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흥미를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피처링으로 참여하신 넬의 김종환님은 한국에서 굉장히 손꼽히는 보컬리스트 중에 한 명입니다. 저도 김종환님의 개인적인 팬이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이 어거스트 D D-2 앨범은 진짜 좋은 수작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 이제 여름이 되고 있고 하반기에 어떤 힙합 앨범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거는 평단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앨범이고, 음악적인 면을 강조하는 시상식들이 한국에 있거든요. 한국 대중음악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에서도 분명히 저는 좋은 피드백이 있을 앨범일 거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믹스테이프라고 해도 믹스테이프 조금 가벼운 느낌으로 만드는 앨범이었는데 요즘 힙합씬에서 믹스테이프 앨범은 거의 정규 앨범에 준하는 느낌으로 다들 심혈을 기울여서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게 느껴져서 그런지 좋게 다가왔어요. 수작이에요. 이 앨범은 수작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스.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